자,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단숨에 몸무게 아, 네? 밝히기. 안 돼요.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잖아요. 사람들이 그걸 왜 궁금해하죠? 당연히 궁금하죠. 저몇 킬로까지 못 뛰는지가 관건 아닌가요, 이거? 안녕하세요. 적당히 무거운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몸무게는 밝힐 수 없지만, 이번에 K1 맥스로 의자를 한 번에 출력했습니다. 새벽 1시에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퇴근했는데요. 추운 작업실에서도 역시 챔버형이라 한 번에 잘 만들었습니다.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프린터라면 꿈도 못 꿨을 텐데, K1 맥스 고속 프린터로 18시간 27분 만에 25cm에 달하는 이 의자를 출력했습니다. 이게 진짜 빠른 건데요. 제가 의자를 튼튼하게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. 벽 두께를 2mm나 줬습니다. 이 의자의 모델링은 오토데스크 익스퍼트 엘리트 링킴님의 작품입니다. 퓨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모델링으로 높이 40cm의 원본은 하중 100kg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저는 이 모델링을 프린팅에 맞게 조금 수정한 다음에 60% 사이즈로 출력했는데요.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아 이제 앉는 건 그냥 앉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봐. 됐어요? 네. 들었습니다. 배가 아파요. 복근 복근에 힘이 운동이 오! 들어가나요? 드디어. 어디가 서포터 부위예요? 하늘색이 서포터입니다. 오, 근데 이건 뭐 서포터고 진짜 고가 구분이 안 가는데요? 너무 잘 어울리는데. 뭔가 되게 뭐지? 진짜 혈관 같아요. 확실히 K1 맥스가 이전 K1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크릴리티 슬라이서도 많이 안정화가 된것 같네요. 와, 진짜 와, 예쁘다. 제가 이게 출력물이 출력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지금 브림을 한 상태로 뽑았는데 그냥 너무 예쁜데요. 브림도 못 되겠어요. 아이고, 큰 출력물이 필요한 분께는 K1 맥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고속 3D 프린터로는 주름이 많은 작품을 뽑는 걸 좋아했는데, 이번에 의자를 만들어 보면서 퓨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면 형상도 좀더 다이나믹하면서 출력 시간도 빠르게 뽑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야, 다음에는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아니, 아니야? 아니야. 발대지 잠깐만. 마. 잠깐만. 네 오빠, 네? 잠깐만. 얼마나 줬어야지? 몇 프로? 지금 거의 80% 나갔어요. 내 몸무게. 대박. 근데 소리 나. 가봐요. 어디? 발댔어. 오, 무서워. 와, 야, 그래도 저 정도면은 저 사이즈 대비 선방 아닌가요?